있다. 그러면 얘를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. 자기가 원하시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런 데 끌어놓으면 아이콘이 이제 올라가죠. 이런 식으로 등록을 카테고리별로 시키는 거예요. 에스파비 큐빅에서는 베이스 엘리는 뭐 윈도우에 많은 아이콘들을 쓰는 컨셉은 똑같은데, 근데 이제 굉장히 쉽게 한 방에 눌러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고. 저 개인적으로 큐빅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. 이게 더 엑셀런트해요. 예, 솔직히 봤을 때 큐빅보다는 시원시원하고 시원시원한 예. 맛이 있어서 큐빅보다는 얘가 좀 더 엑셀런트한 맛이 있죠.